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관계로 시간 제한 35분 가급적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설상철 원장님께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 설상철입니다. 대학 경쟁력에 대한 정의와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대학 혁신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겠죠. 고등교육이 위기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김석수 부산대 부총장님 발제를 통해서 국가, 지역, 대학 단위별로 혁신정책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냉철하게 비판하고 또 그 해법을 찾는 지혜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발제를 해주신 부산대 대외협력 부총장 김석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부울경 제주 대학 입학 처장 협의회장 김삼열 동의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신상문 동아대 입학 처장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오성현 부교육감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디지털 경제 혁신실에 이준성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패널들께서 발제 내용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들어보신 내용에 대한 소견을 먼저 한 말씀씩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1분 정도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삼열 교수님께서 해주십시오. 예, 김석수 부총장님 굉장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산 지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본국가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과 또 정부와 또 대학 개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파악된 것들이 우리 구성원들 모두에게 전달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부에도 전달되어서 이 세 개가 하나의 끈으로서 연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예, 신상훈 교수님.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방 대학이 당면한 그런 이제 실제 문제와 그리고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매우 좀 심도 있는 그런 발제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지산학에 대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지산학에 대한 그런 투자나 과감한 투자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부교육관님. 네, 아마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대학은 그 출연 역사로 보면은 타운, 즉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건물, 토지, 즉 캠퍼스 그러면서 그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면서 대학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로 지역 경기 침체 또는 그 인구 구조의 변화 또 대도시로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 전략 추구하는 게 이제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대학 단위 차원 또 지역 단위 차원 중앙정부의 차원 과제를 뭐 균형 있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이제 각 과제 구체화 시켜서 뭐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 현실에 대한 김 교수님이 해안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그 지산학을 필두로 하고 있는
현재의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 시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신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대학과의 자율권이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교수님이 제안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합쳐질 수 있을 때 특히 우리 대학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서 시작된 대학의 위기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언급하셨듯이 21개의 대학을 품고 있는 대학 도시인데 대학 도시라는 수식어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 좀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교수님. 아, 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 21개라는 사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학의 개수만 많다고 해서 대학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상황들, 대학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논제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학을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문화라는 것들도 필요하고 대학 자체 내에서의 문화도 필요하지만은 대학과 대학끼리의 뭐 체육 관련 뭐 축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은 학생들의 그런 관심들을 많이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꼭 노는 문화뿐만이 아니고 연구에 있어서도 같이 융합을 해서 우리 대학뿐 아니고 21개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부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다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훨씬 더 대학이 대학 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무엇인가? 부산은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바다와 산이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대학은 유독히 그러한 축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한 놀이문화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한 연구문화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대학도시 부산으로서의 가치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대학을 보내는 입장에서 오교육 부교육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은 대학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계량적으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투입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대학의 입학 정원이 되겠죠.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의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의 6.5%, 약 GDP 비율은 4.7%, 지금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은 5.65%. 근데 대학 입학 정원 부산 지역에 보니까 8.6%. 그러니까 그때 평균보다 비중보다 큰 거죠. 그래서 투입 측면에서는 대학 도시 면모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정 측면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전국 평균 대비 80%다. 좀 그렇고요. 또 전임 교원 확보율 그런 것도 보면은 전국 평균도 약간 미달되는 수준. 또 교사 숫자, 교원 숫자들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숫자여서 과정적인 측면, 질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평균과 미흡하거나 평균선 좀 약하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산출이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지역의 경쟁력 또는 혁신 창출 능력을 볼 때 고등교육 이수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은 한 32%로 전국 평균과 같다. 또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30대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도 전국 평균과 같습니다. 등등 해서 그거는 비슷한데 좀 더 좁혀봐서 혁신 창출과 관련되는 특허라든지 이제 좀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허 보유 그 상위 20위권 대학을 좀 봤는데 국내 특허에서는 그 부산대가 17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해외 특허 보유 대학 상위 20개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등 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말고도 상위 20위에는 경북대, 전남대 뭐 그런 데들 들어 있더라. 기술이전 건수도 상위 20위에 부경대, 부산대가 건수로는 들어 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부산대가 12위, 부경대가 20위.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도시의 잠재력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만 과정이나 성과 측면에서는 사실 좀 많이 좀 부족하다 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교육 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재라는 말의 정의에 대한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21세기 인재, 디지털 시대 인재 어떻게 정의해야 또는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 부총장님 혹시 이런 데 견해가 있으신지? 예, 그 발표할 때보다 마음이 참 편합니다. 편하고 시간 제약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방 말씀하셨던 인재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재상도 바뀌어야 되고 인재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계시겠지만 각 대학들은 대학 특유의 그런 인재상들을 이미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인재상에 걸맞는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 기반의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해오셨던 대로 쭉 가져가면서 교육을 잘 시켜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산대학교는 네 가지 인재상이 있고요. 그 아래 핵심 역량 8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2015년에 제시한 것이지만 현재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못 미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량 8개가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그걸 제대로 교육으로 연계만 시킨다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많은 역량 중에서 특정 학생이 그것 중에서 자기 개인의 핵심 역량인 이 코어 컴피턴스로 내재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한 학생이 8개 역량을 모두 내재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만의 학생으로 보면 학생 자신의 특성화죠.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한데 디지털 시대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은 그러면 뭐가 있고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재밌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 삼성 SDS 대표였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에 보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 인재는 어떤 인재여야 되냐 하니까 그분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제너럴리스트여야 한다. 세 번째는 휴머니스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인재라고 하면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exploration 하는 탐구하고 탐험하고 탐색하는 역량이 뛰어난 인재. 그리고 generalist라고 하면 이건 exploitation, 활용하는 능력, 통섭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humanist적인 그런 인재라고 하는 것은 협업하는 소통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십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T자형 인재보다는 십자형 인재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그런 인재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역시도 저희가 각 대학이 어쩌면은 교육 목적, 교육 목표나 교육 이념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간다면 교육의 다양성, 인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발제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상문 교수님 혹시 동아대학 쪽이나 또는 뭐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인재상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참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항상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석박사를 하면서 제가 지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게 10년 후에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거를 알면 내가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상당히 이제 뭐 저한테 숙제를 주신 것 같고 지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코로나라는 부분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상담해 보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시대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저도 역시나 답을 정확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제가 생각하는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가 다 점거해버리는 그런 시대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마도 연구나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변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그런 인력이 아마 인기가 있는 그런 인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 실장님 혹시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앞에 뭐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인재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 쓰이는 인재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기업들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대학에서 교육받고 하는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서 그 직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기본적으로 뭐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현장에 필요한 이러한 지식들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에 많은 기업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투자가 뭐 한 2조 이상 그 전년도보다 한 8배씩 투자가 되어 있고 그 뭐 바이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분야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디지털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재들이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하는 것들은 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교육을 현장 교육을 시켜 보면 뭐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매우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탑이나 이렇게 보면 문과 출신 학생들이 대단히 또 두각을 많이 나타낸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지식을 서로 섞을 수 있는 융복합하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필요한 기술들, 그 학생들, 인재상들의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아무래도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대학 구성원 중 학생들은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거. 물론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양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다면 그게 경쟁력 강화로 결국 이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그런 교육 시스템과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을 대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대학교만의 개성과 특성을 뚜렷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전공의 심화 과정과 좋은 커리큘럼, 시설, 취업 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취업을 생각하고 입학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과 잘 연계가 되어 있고 그 기업으로 취업을 잘 시킬 수 있는지가 대학의 경쟁력이라 생각됩니다. 네.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그 학교에 있는지 또 그 학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그 학교에 있는지 또 그 학과에 대해서 학교가 얼만큼 지원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학과를 지원해주는 이제 학교만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학교의 정통이나 인지도를 감안해서 대학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통이 긴 학교일수록 이제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할 시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인식이 대학의 명성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뭐 학문적으로나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떠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초반에는 네트워크 오류라든지 아니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3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동기들 얼굴을 봤다고 할 정도로 이제 학교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는 이제 디지털 세대에 맞는 수업 방안을 학생들 입장에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전과는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시대가 이제 뭐 디지털 융합 시대로서 조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서 수업에 뭐 적용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융합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약간 좀 문제점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만큼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가능한 교과목들 위주로 융합을 실시를 해보고 저희가 어쨌든 변화의 흐름에 대학도 같이 발맞춰 나아가야 하는데 교육 제공자들도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공을 하니까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으로서도 원활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일 텐데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디지털 변화에도 맞춰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MZ세대는 무엇을 배우는가도 중요하지만 해당 교과목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배움에 대한 동기 여부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당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소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 대학생들 관점에서 보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용 추구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방향도 이 친구들의 그 얘기 속에 좀 잠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보시고 느끼신 소감이 있으신지? 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인터뷰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소감은 우리 대학에 있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집행부에서 더더욱 학생들의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전자에도 기조연설에서 토론 시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 이제 각 대학들이 가장 아주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Student Succ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삼고 있고 아마 여기 나온 교수님들 학교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에서 최근 몇 년간 대표적인 일반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거 물론 이제 사업비의 집행이나 기타 지원의 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재원들을 주긴 하지만 이러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과거의 대학들에서 그 사업이 3년간 이루어졌고 올해 이제 2주기 들어가서 또 3년간 이루어지는데요. 과거 3년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에이스 사업도 역시 교육 혁신과 관련된 것인데 그걸 종단 분석을 저희가 쭉 해보면 교육 혁신의 효과가 회계 분석만 하더라도 아주 파지티브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현재 제가 그 전국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총괄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데 3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저희가 총괄 협의회에서 만든 대학 혁신 사업 1주기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저희가 뿌렸는데 어제 이제 교육부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연락이 와서 기재부나 국회에 요번에 만든 이 백서 내용을 좀 전달했으면 한다.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지역별로 그리고 대학의 설립 목표별로 해서 대학들이 어떤 교육 혁신을 했고 개별 대학들은 또 대표적인 혁신 성과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그 효과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학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 계신데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혹은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하이 퍼포먼스인지 뭐 로우 퍼포먼스인지 애매모호할지 모르지만 중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추세선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혁신의 사례들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재정들이 지역대학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 분 더 의견을 듣고 싶지만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 부총장님 발제에서 역시 핵심은 대학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이 국가 단위, 지역 단위, 대학 단위로 나누어서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국가 단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손치더라도 이 대학 단위나 지역 단위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학 단위 교육 혁신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공유 대학이라든지 공유 학습 플랫폼 등 공유 방안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에드테크 교수 학습 지원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삼률 교수님 부족한 점은 없을까요? 또 뭐 잘못된 점은 없을까요? 네, 뭐 그렇게 혁신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좀 떠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부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학과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대학과 공유된 것들을 대학이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학이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제1도시와 제2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2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은 제1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에서는 뉴욕이 동부 쪽에 있는데 그쪽은 뭐 경제, 문화, 사회 이렇게 다 발전이 되어 있는 도시이지만은 서부의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오면은 그쪽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학문보다는 혁신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앞서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다 보면은 서부 쪽에서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뭐 애플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서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혁신적인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을 본다 그러면은 제1도시 런던은 경제, 사회, 뭐 역사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만은 버밍엄이나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뭐 이런 운동 같은 것으로 또 승부를 걸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중국을 본다면은 베이징이 역사 전통의 도시라 그러면은 상하이는 경제의 도시고 금융의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서울이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꽤 차고 들어갈 수 있는 부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부산시와 또 교육청과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해외 사례는 신상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국가적인 그런 문제는 김 부총장님 아까 말씀 좀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그 촉박해서 다음 주제로 조금씩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대학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협조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광범위하고 튼튼한 지산학 협력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협조가 필요할지 이 질문은 우리 오성현 부교육감님이나 또는 이준석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역 단위의 노력 그다음에 또 아마 그에 더해서 중앙 단위 노력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중앙 단위 지역 단위에서 중점 전략 분야를 정하거나 또 그에 맞춰서 뭐 재정 지원 사업들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들 이렇게 보면은 좀 사전에 이렇게 논의하거나 충분히 대학의 약강점을 가지고 논의 구조에 참여해서 설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 없이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청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대학은 재원을 따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안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와 대학에 이루어지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좀 기존 성과 중심에 그래서 그 지대추구 이론적인 그래서 좀 기존 성과가 좋은 대학에 쏠리지 새로운 도약을 하려는 데는 덜 쏠리게 되고 또 사업의 의도와 달리 좀 재원 따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상관학해서 지역신 사업 예산도 많이 펼쳐질 텐데 사전에 중점 분야나 사업을 설계할 때 대학 때 좀 광범위한 참여를 해서 그래야 어떤 내가 분야를 준비할지 또 앞서 그 발제에서도 학과 구조조정이나 정원조정 사실 그 딱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좀 안에서 탄력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는 재정지원 사업이 좀 장기적이고 좀 대규모로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의 대학원 지원 사업 다 아시죠? BK21. 그 1999년도에 2천 몇백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 지금도 2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역시 BK21 하면서 모든 그 수도권, 지역, 모든 대학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그 지방이 됐건 또 그 중앙이 됐든 간에 장기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그것도 그 BK 7년 주기 사업이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 혁신의 튼튼한 기반은 뭐라고 해도 교육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교육청을 비롯해서 유,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다 망라해서 좀 그 모든 사람도 인재도 오고 싶고 기업도 찾아오고 싶고 좀 그런 식의 훌륭한 교육 여건 또 부산이 배출한 그 인재는 어디나라도 뒷걸음이 없다라고 하는 교육 여건 갖추는 게 아마 저희들이 좀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김석수 부총장님께서 유초 중등에 대한 그 예산 체계를 그 유초 중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대로 좋은가 이제 이런 부분이 퀘션 마크로 남아 있어서 그걸 지자체에서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대학에서 많이 할 겁니다. 이 실장님 혹시 뭐 어떤 지원을 해주실지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포괄적으로 중앙과 의논해서 이제 포괄적인 재정을 좀 받아와서, 아까 우리 전환 총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너무 잘못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의심하고 규제하시고 이렇게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의 역할은 지자체 역할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기업들을 우리 부산으로 유치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했던 내용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나 우수한 기업의 유치나 이러한 부분들에 노력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의 유휴부지나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의 활용, 기업의 입점이라든지 혹은 유휴부지를 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한지는 계속해서 두드려 나가서 대학이 좀 여유를 갖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일 말씀이나 정리 발언을 듣고 싶지만은 우리는 핵심을 다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 부총장님 발제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대학은 지역 경제의 동력이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교육 분권을 논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이 도시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함께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1 영역의 토론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